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저는 호가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역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거는 처음 보는 지문을 이가 글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니? 라는 걸 묻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강의들을 받아 적고 모든 문장에 자세한 뜻풀이를 적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경제면은 경제에 관한 지식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그 경제 지식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거는 내신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르는 게 바로 논리입니다. 자, 지금 작년 1등급이 거의 83, 2등급이 75 정도가 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83, 75가 나왔다는 건, 1등급 학생들도 83이라는 건, 수능 지문, 비문학 지문 두 지문을 통째로 날렸을 때그 정도가 나와요. 얼음 잡아서. 그런데 2등급이라면 세 지문을 통째로 날렸을 때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이, 80분 안에 문제를 끝까지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6페이지에 45문제를 80분에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은 인강을 그냥 받아 적고, 뜻풀이를 받아 적고, 배경지식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 스스로가 수동적인 공부, 80분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어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국어는 인강도 많이 듣고 문제도 모의고사 다 풀었는데 점점 점수가 떨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을 저는 논리로 잡아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게끔 알려줍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친구들이 자랑하는 건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잘난 게 없거든요. 그냥 저의 양력 중에 하나로 저는 철학책을 9권 쓴 작가입니다. 약 3,000페이지들 정도를 쓴 작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서를 가르치는 방식은 작가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토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선별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논리란 글을 쓸때첫 문장에 이 범주가 나오면 나머지 문장은 한 단락에서 이런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첫 단락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본론에서는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이, 이런 전개 방식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순서나 제가 말씀드린 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글이 아니고 그냥 낙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첫 문장, 서술어, 범위, 부사어, 이런 걸 그냥 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글 쓰는 논리로 여러분이 스스로 쓰는 방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지문은 어떻게 쓰여지고, 경제 지문은 어떻게 쓰여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읽으면 된다. 어떻게 선별하면서 읽으면 된다. 라는 걸 알려주죠. 그게 바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목표는요. 논리. 이 비문학에서의 논리는 첫 문장이 기준이고 첫 단락이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 삼아서 혼자서 낯설고 어려운 지문, 경제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제꼭 수능 해설 강의를 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수능 해설 강의가 수능 당일날 올라오는 건 거의 제가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해설 강의, 그동안에 지나왔던 6구 강의라도 보세요. 해설 강의. 거의 제가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대부분 안 올린 것처럼 보여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글을 논리적으로 내가 스스로 읽어가는지, 지식이 하나도 없이 읽을 수 있는지, 저는 어렵다는 기출 지문들의 과학, 경제들, 지식 1도 설명하지 않고 쉽게 풀어갑니다. 그게 글쓰기 논리를 읽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출제 원리는 여러분들이 과학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문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알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 것처럼 비문학 지문도 경제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면 반드시 개념 정의를 통해 그 범위를 주는 거고요. 개념 정의를 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 논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 힘을 알려줄 거고요. 강의 진행 방식은 1단계에서 수능 독서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본질과
공부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연습을 합니다. 바로 저희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독서의 정석은 이건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논리적으로 작가가 말하기를 첫 문장을 기준으로 다음 문장에 뭐가 오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넓혀서 첫 단락을 기준으로 다음 단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려주고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4단계는 그러면 영역별로 과학 지문은 어떻게 쓰여지니까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또 경제 지문은 어떻게 쓰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건 작가로서만 알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거의 학원 강사에서 유일하게 철학책을 쓰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작가란 말이에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글을 읽는 능력과 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5단계는 역시 그 앞에 배운 걸 가지고 실제 기출 문제로 이 논리적으로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앞단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지문을 읽어내는 논리를 익히는 거고 이제 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수강평을 보면 점수 급상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보면 그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지 자신감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수강 대상은 배경식 없이도 논리로 독해 시간을 팍팍 줄이고 내가 지식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없어도 다풀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싶은 친구들 반드시 들어보시고요. 논리로 알쏭달쏭한 그런 지문들 충분히 제거할 수 있거든요. 정답도 비문학이라면 우리가 지문만 정확히 제가 하는 방식이 읽어 논리적으로 읽어가면서 오른쪽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가 정확히 됐다면 정리된 걸로 명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정리 훈련. 정리하면 시간이 걸려요? 하고 선생님들이 못하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각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시간에 다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N생 선배들한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냥 읽고 내려가면 문장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고 요즘은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를 묻는 게 아니라 핵심들의 관계를 물어서 그것들을 비교하거나 공통점도 차이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묻지 않아요. 지식 묻지 않습니다. 논리로 낯선 어떤 지문도 어려운 지문도 스스로 리드하면서 우리가 리드한다는 건 다음에 이 문장은 나왔으니까 핵심은 이거고 우리는 첫 문장을 보고 의문사를 던지거든요. Y를 던졌으면 수많은 뒷 문장 중에 Y에 해당하는 부분을 캐치, 빠르게 찾는 연습이지 문장을 쫓아가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선별할 수 있어요.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 선택지에 나온 문장과 아닌 문장.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립니다. 수능은 논리입니다. 논리라면 누구나 1등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수능에서 이 논리라는 공부로 문학과 독서를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학과 독서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1등은 될 것이고요. 궁금하면 반드시 저희 수강평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상승의 엄청난 급상승의 어떠한 사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